일단 묶고 걷고 개는 짖고 사람도 막으려고 했나? 자빠지고 사고 마시고 그리고 묶는 것으로 끝이 난 탱자의 보람찬 주말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2년 3월 19일 오전 근무를 마칠 때까지만 해도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비가 금요일에 이어서 토요일 밤까지 내린다고 해서 오늘 보람찬 주말 오후를 보낼 수 있겠나 싶었지만 역시 항상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이날도 덤까지 얹어서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부산 묵방계의 젊은 피 피아노스 이재희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저녁 시간에 도전을 했다가 일찍 문을 닫는 바람에 먹어보지 못했던 통도사 앞에 신발을. 점심 한정식을 일찌감치 점심때 찾았습니다. 과자도 맛있게 생겼다. 휘낭시. 휘낭시계를 파네. 네. 네 명. 네. 아, 예. 오. 오. 거짓말같이 동심 한정식에 도착을 하자마자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었습니다. 동심 한정식은 건물 외관도 이쁘고 내부 홀도 알프스의 산장처럼 정말 멋졌습니다. 오후 2시쯤에 간호원이 손님들이 다 빠져서 이렇게 홀도 여유롭게 구경해보고 정말 분위기 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모가지 날라간다니까. 손모가지 날라간다. 건들면 안 된다. 파워블로그들 진짜 대단하네. 제가 요즘 안 하다가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또 열심히 해보려고. 동심 한정식은 메뉴가 아주 심플합니다. 식사 메뉴는 홍합톱밥 16,000원, 치자버섯밥 16,000원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홍합 부추전이 있습니다. 탱자는 절묘하게도 이날 탱자, 신박, 장철, 누구야, 피아노스, 이재희쌤, 보사르정 이렇게 4인조를 조직해서 간 덕분에 홍합톱밥 2인분, 치자버섯밥 2인분과 홍합부추전까지 전 메뉴를 다 먹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메뉴의 특징이 솥에다가 밥을 직접 하는 방식이다 보니 최소 2인 주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혼밥 불바이고 2인 또는 3명이 가도 둘 중 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선택이겠죠. 다음에 한 번 더 오든지 아니면 뭐가 맛있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다 똑같이 맛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생각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4인조를 조직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홍합을 좋아하시면 홍합톱밥 시키시고 탱자같이 화려한 색깔 좋아하시면 이쁜 노란색밥, 치자버섯밥을 시키시면 됩니다. 반찬 구경하시면서 탱자의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1인당 16,000원이라는 가격이 탱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지 않아서 좋습니다. 맛있다면 10만원짜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여행에 비싼 식사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16,000원이면 직장인의 점심 식사보다는 고급지고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식사 메뉴이고 통도사 바로 입구에 있어서 통도사 구경하시기 전이나 후에 식사하기 딱 좋습니다. 통도사 근처에 저녁 늦게 하는 식당이 잘 없습니다. 동심도 저녁 6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해지면 식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었으니 통도사 백운암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합니다. 비가 내려서 걱정은 되는데 예고해 드렸듯이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탱자는 여행 채널과 맛집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여행을 가서 먹은 이야기는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서에 올리고 구경을 한 이야기는 탱자에 앉아서 보는 세계일주편에 올라오니 같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지?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혹시 거듭 찬 남자가 개띠? 저런 개 같은 놈하고 막 거듭 찼는데.